파란 하늘을 그대로 담아내는 웅장한 외경. 이곳은 대한민국 대표 게임 개발사 NC소프트입니다.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인기 게임들을 개발해낸 이곳에서 처음으로 국민 MMORPG 아이온 개발실에 빗장을 풀었는데요. 어떤 카메라도 어떤 언론에도 노출된 적 없었던 무공의 청정구역. 그 비밀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이온 개발실 직원 외에는 출입이 완벽하게 제한돼 있다는 이곳. 이곳을 둘러보기 전 먼저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실 터줏대감 김정일 차장. 업무 내적이나 뭐 업무 내적이나 그냥 개발 환경 관리 어떤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제 하나 더 열까지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아이온 개발실의 첫 공개를 도와주시기로 했는데요. 모든 업무가 철저하게 분담돼 있다는 아이온 개발실. 저희는 크게 이제 그래픽팀, 기획팀, 프로그램팀 이렇게 세 개의 큰 팀들이 있고 이 세 팀들이 세 개의 심장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이쪽이 다 기획팀이고 개발실의 첫 번째 심장, 기획팀. 근데 어딘지 조용해 보입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어서 좀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머릿속은 네, 전쟁 중이고요. 뭐 풍전냐? 곧 있을 아이언 업데이트 운명의 바람을 앞두고 개발실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 중.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다들 어디 가셨나요? 회의에 가셨어요. 전투 시스템 파트 쪽 회의에 밸런스 관련해서 또 시스템 쪽에서도 볼 게 있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가장 회의가 많은 팀 중 하나라는 전투 파트. 막걸리가 한번 먹고 반대는 지금 전투 파트 안에서는 지금 그걸 하자라고 지금 한 거예요? 네, 반대로? 일단 정말로? 근데 그거 왜 영향받는 건지 또 반응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이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직업 간의 밸런스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 매일매일이 치열한 회의의 연속일 수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 같은데 욕도 많이 먹는 포지션이죠. 유저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싸움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뭐 유리한 상황에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게 또 목적이니까 그거는 뭐 계속 노력 중이에요. 유저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인 밸런스 조율도 어려운 법. 유저들의 게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도 기획팀의 임무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일단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거의 한 144명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몬스터를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 실 전체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놔도 이제 한 달은 갈 거다라고 했는데 내놓자마자 한 10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좀 많이 고생을 했고요. 분석이 끝나면 더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네, 저 밸런스 수치 잡고 있습니다. 능력치마다 네, 능력치 따라 다르지만 0.1 때문에 차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직업 작업하시는 게 밸런스 잡고 계신 중인가요? 네, 아, 대회비라 보시면 안 됩니다. 밸런스 수치만큼은 절대 공개 불가. 업데이트 날짜가 다가올수록 바빠지는 아이온 개발실. 기획팀에 이은 개발실의 두 번째 심장은? 그리고 다음은 이쪽이 이제 전체가 그래픽팀이고요. 아이온이라는 게임 속 가상세계를 눈앞에 만들어내는 그래픽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공개될 새로운 복식 디자인 컨셉은 이제 새로운 이제 용제 등장과 함께 그에 관련된 이제 방어 관련 쪽으로 해서 제작을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용제 컨셉 방향 쪽에는 이제 암흑을 다루는 이제 세뇌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거우면서도 아니면 좀
다크함을 살려주면서 좀 더 매력적이면서도 섹시한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아이온 업데이트에는 특별히 바다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유달리 눈에 들어옵니다. 촉수가 달린 이 녀석은 심해 바다에나 있을 법한 비주얼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키워드를 바다로 잡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마계 필드에서 이제 필드 몬스터 중에 가장 강력한 몬스터 마지막에 신화 속에 등장하는 거대 바다 괴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신규 몬스터 프렉타즈. 하지만 프렉타즈를 능가하는 엄청난 몬스터가 이번 업데이트에서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될 최종 보스 몬스터. 무려 4개월 이상의 시간과 공을 들여 완성했다는 최종 보스 몬스터 브리트라. 게임상에서 보시면 일단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전체적으로 좀 어둡지만 어두우면서 강한 그 느낌을 표현을 했거든요. 모든 난이도를 거쳐야만 만날 수 있는 최종 보스 몬스터인 만큼 그 힘도 엄청나답니다. 게임을 해보시면 그 인던에서 얘를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오는 임팩트감은 되게 상당할 거라고. 이게 이제 작업하려면 처음 원화에서부터 문화가 되고 그다음에 3D가 제작이 되고 그다음 모션이 제작이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다 임팩트가 또 제작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총하면 사실 업데이트의 상당 업데이트 일정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최종 보스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브리트라뿐 아니라 아이온 안의 모든 캐릭터들은 원화에서부터 움직임을 갖게 되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작업 사이클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이온이라는 새로운 세상은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조차도 모두 이 개발팀의 손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조물주가 따로 없죠.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밤. 개발실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달리 엉덩이가 무거운 팀이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 팀이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가장 민감한 팀이고요. 만약에 뭐 서버가 다운됐다거나 뭐 서비스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가 일단은 제일 먼저 허출이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시기에는 혹시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늦게까지 대기를 해요. 저희도 금방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고 실력자분들이 많으셔서 금방 원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서버 안정성 면에서 언제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온 아이온. 하지만 업데이트를 앞둔 시점이니만큼 오늘도 야근은 숙명입니다. 업데이트를 목전에 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는데요. 바로 사운드 작업입니다. 아이온 배경을 보면 이렇게 새벽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지금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새벽빛이 들어오는데 되게 슬픈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종족들의 그 애원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배경음악 작업과 더불어 이번엔 날개 짓하는 거 두 번째 재질로 갈게요. 대체 무얼 녹음하고 있는 건가 했더니 최종 보스 몬스터 브리트라의 날갯짓이 요 재킷으로 완성됐다는 사실. 브리트라의 육중한 발자국 소리 역시 돌멩이 몇 개면 충분합니다.
지금 몬스터의 발소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가 폴리 스튜디오라고 해서요.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뭐 저런 몬스터의 움직임이라든지 발소리 뭐 아니면 특징적인 소리들을 저희가 만들어 넣어서 실제 그 캐릭터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 실제 사운드를 방불케 하는 아이온의 폴리 사운드는 모두 이곳 소품실 안의 물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칼 깨는 캐릭터에서 칼을 꺼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칼을 꺼낸다든지 칼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시멘트 칼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뭐 현재 나름 여기 뭐 금속류, 뭐 플라스틱류, 뭐 종이류, 옷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나름은 또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나름 이 재질별로 분류를 좀 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서 금속류가 필요하다 그럼 금속류에서 우선 찾게끔 재질별로 구분이 좀 되어 있기는 해요. 하처럼 대봤다이가 내게 상처를 입히다니. 유저들의 실감나는 게임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자, 얘입니다. 힘을 가지고 싶은가? 숨겨진 대륙을 끌어올려라. 메탈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성대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 안에 날카로운 모든 것들을 다 고추세워서 한 번에 폭발시켰습니다. 이번 아이온 운명의 바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요. 체코 프라하에 가서 역시 녹음을 했습니다. 음악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온의 배경음악. 이번에도 변함없이 심혈을 기울였답니다. 타이틀곡 및 여러 곡을 같이 함께 작업을 하셨던 양방원 씨와 이번에도 같이 손을 잡고 전체 메인 타이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양방원이 참여해 이번 업데이트 운명의 바람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껏 고조돼 가는데요. 업데이트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11월 11일 아이온 업데이트가 언론에 공식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바람, 아이온의 한 획을 그을 변화 운명의 바람 업데이트. 이제 6년이 된 아이온은 국민 MMO 타이틀에 걸맞는 대회 변화를 시도하려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유저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저희 아이온 운명의 바람은 여태까지 되게 어려웠던 난이도를 좀 많이 축소시키고 필드도 줄이고 고객 간의 만남과 좀 재미있는 인터랙션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즐겁게 즐겨주시고 또 저희가 필드 곳곳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면서 좀 모험하는 재미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저들을 위해 이번 업데이트에서 특별하게 준비했다는 깨알 팁! 바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해파리를 타고 이동하는 건 물론 물방울을 타고도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숨겨둔 장치들을 찾는 맛도 쏠쏠하겠죠? 플레이를 직접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 주시면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개발자들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밸런싱 더 열심히 잡을 거고요. 이제 소외되는 직업 업계 하는 게 최고 목표고요. 다 파티 잘 내고 필드에서 다 반향 잘하고 뭐 게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건 음악에 팬들이 많은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운명의 바람 업데이트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도전. 내년에 불어올 운명의 바람, 종족의 변화까지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은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에 아이디어와 열정 하나로 아이온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낸
아이온의 수많은 팀들, 그들의 땀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